사실 위쪽에서 너무 잘해줘서 바텀에서 그렇게 안 터졌으면 충분히 이겼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. 사실 이제 세나 상대로 할 만한 챔피언들이 다 밴이 돼서 이제 스크림에서 그나마 해봤던 드레이븐을 해봤는데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진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그냥 다시 붙으면 저만 잘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바텀 구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부족해서 제가 데이터를 잘못 전달해서 이제 드레이븐이 세나 상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뽑았었는데 거기서부터 게임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. 일단 그때도 충분히 계속 불리했어서 그냥 기회가 생겼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노래라고 특별히 다른 느낌은 아니고 항상 온 만큼 잘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큰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차이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오늘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. 더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